안녕하세요. 러비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리식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흙에다 심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먹고 사는 이온환사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로 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요. 잎으로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섭취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공기 중에 있는 먼지 같은 거를 많이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크기도 작고 키우기가 쉬워서 요즘 인테리어에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는 양말목을 이용해서 거리식물을 쉽게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거리식물 용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양쪽을 뚫리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제가 이게 좀 밋밋한, 좀 깔끔하긴 한데 밋밋해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해서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만들 건데 재료는 제가 어떤 걸 사용했냐면요. 양말목하고요. 이게 우리 지금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많이 쓰시죠? 테이프에 있는 심을 이용했어요. 좁은 거, 넓은 거 두 개를 이용해서 좁은 거는 이렇게 꽃잎 모양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넓은 쪽은 그대로 해서 원통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우선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테이프 심이 필요하겠죠. 테이프 심이 없으시면 다른 뭐 일반 플라스틱 용기를 오려서 사용하셔도 돼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있어서 이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있어야 되겠죠. 요나사 식물. 이게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요. 일반 화훼단지 가셔도 한 개당 뭐 1,000원 좀 넘게 주시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개씩.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송곳 준비했습니다. 송곳하고 코바늘.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올려놓으시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천정 같은데 매달아서 장식하실 분들은 이게 살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면 테이프로 아래쪽에 조금 해서 그냥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잘 빠지지 않게요.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말목 깨끗한 거 준비하시고요. 장식용으로 쓰실 거니까. 오늘은 이 너리 쪽에다가 고리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리를 다실 때 그냥 양말 실에다만 달면 이게 좀 처지는 경향이 있어. 무거운 건 아니지만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주세요. 이거는 위로 거리 걸 때 이용할 거예요. 종이라서 쉽게 뚫어집니다. 이렇게 뚫은 양말목 실 위에 고리로 이용하실 거를 하나를 여기다 끼워 놓으세요. 미리 빠지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끼워 놓고 하시면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 끼워 놓고요. 안쪽에서 살짝 매듭을 중간에 잡아주세요. 매듭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당겨 놓고 이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콧바늘 준비하시고요. 실 있죠? 안쪽에서 하나를 이렇게 걸어서 바깥쪽 실이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고리가 좀 깨끗한 부분이 위쪽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쭉. 해서 실이 깨끗한 절단면이 아닌 동글동글한 면이 안쪽으로 올 수 있게 조절해 주시면서 얘로 해서 바로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코가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끼워놓고 하시면 돼요. 다음이요. 또. 해서 실이 몇 개 정도 필요하냐면요. 넉넉 잡고 한 30개에서 35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35개 정도, 35개 정도 준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해서 계속 떠줍니다. 반복이에요. 매듭 부분만 깨끗하게 나오게 조절하시면서 계속 떠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31개의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개에서 35개 있으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지금 처음에 만든 거는요, 이 매듭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를요, 가운데로 이렇게 미시면 돼요, 모양을. 이렇게 밀어서 하시면 되는데, 저 이렇게 가운데로 있었더니 이게 받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밀지 않고요. 저 이 모서리에서 살짝 0.5cm만 안으로 들어가게 모양을 잡을 거예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0.5cm만 담으면 여기에 테두리가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입어요. 이 실이요, 이 사이로 나갈 거예요. 연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실이요, 이 사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 뒤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면서 여기 고리 있죠, 이게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럼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밸런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당겨주시고요. 예, 위쪽도 이렇게 모양 맞춰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이게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요. 여기 이런 연말목 자투리 같은 거 있으면 떼주시고요. 여기 안쪽에 이 고리 묶었던 거 있죠. 묶었던 걸 안으로 숨기셔도 되고요. 이 사이로 해서 이렇게 숨겨서 넣으셔도 돼요. 이 사이사이로. 아니면 비즈 같은 거 붙여서 아래로 방울처럼 남겨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안쪽으로 이렇게 숨길게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이온환사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면 테이프요. 그냥 살짝 올려놓으셔서 걸어놓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흔들렸을 때 바람이 불거나 하면 얘가 흔들릴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면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살짝 바닥 쪽에 붙여놓으시고요. 여기다 이온환사를 이렇게 심어놓으시면 돼요. 좀 작고요. 지금 이 고리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 이렇게 뒤쪽으로 걸어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걸어놓으셔도 되고요. 뭐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된 건 한쪽으로 놔두고요. 아까 지금 핑크로 해놨는데 핑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빨간으로 하나 해볼게요. 이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우리요, 이것도 구멍을 먼저 뚫어주세요. 얘도 송곳으로 천천히 구멍을 먼저 뚫어주시고요. 한쪽 면에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 실을 끼워주세요. 자, 실을 미리 끼워, 이렇게 해서 사이로 미리 실을 끼워 놓으시고요. 끼워 놓은 상태에서 또 안쪽에서 살짝 매듭 잡아주, 매듭 묶어주세요. 이렇게 매듭 묶어 주시고요. 묶인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실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고리부터 시작할게요. 한쪽 면으로 해서 고리를 이렇게 잡아 당겨 주세요. 사이로. 고리 한쪽으로 만들고요. 계속 반복입니다. 이것도 아까, 근데 얘는 뜨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다 끼워 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득 차게 빈틈 없이 다 채워주세요. 30개에서 30개 정도 끼우시면 가득 차지거든요. 양말목 실이 두꺼우면 좀 더 적게 넣으셔도 되고요. 양말목 실이 얇으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것도 다 가득 이 테이프 심에다 가득 채웠고요. 밸런스 딱 맞춰주시고요. 깨끗하게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이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요, 하나를 잡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잡을 거예요. 실을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를 잡아서요. 다음 실도 하나, 둘, 두 개, 두 개씩이에요. 짝꿍이 한 개가 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에서 다음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는데요. 첫 실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두 번째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 둘, 두 개가 한 번에 딱 빠져나오고요. 또 하나,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빠지지 않게. 하나, 둘, 두 개를 한꺼번에. 두 개씩 뜬다고 생각하시면 또 하나, 둘, 두 개 짝꿍해서 잡아당기고요. 또 하나, 둘, 두 개에서 나오고요. 하나, 둘, 두 개가 한 번에. 하나, 둘, 두 개가 한 번에. 하나, 둘, 두 개를 짝꿍 잡아서 한 번에. 하나, 둘, 두 개를 뜨고요. 한 개, 두 개씩. 하나, 두 개씩.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뜨시다 보면요. 이제 양말목을 떴을 때 이 짝꿍이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이제 테두리를 하다 보면은 짝수로 뜨지 않고 홀수로 떴을 때 있거든요. 그럼 한 개만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만 그대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떠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리 사이에서요. 이렇게 나와주세요. 이 사이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거요. 이 실 있죠. 여기 고리에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래서 잡아 끼워준 상태에서 뒤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고리가 여기 뒤에 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했던 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짝꿍을 이거 잡고요. 이렇게 잘 잡아 당겨주세요. 옆면 밸런스 꽃 모양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하면요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 애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